1, 2차 실험 결과 세 집단은 동일한 기억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실험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유롭게 놀다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수면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그룹은 전혀 잠을 자지 않는 수면 박탈 그룹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밤을 새서 놀 수 있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이 되자 졸음을 못 이기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졸리면 서로 깨워주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상태. 그날 밤 몇몇 학생들은 찬바람을 쐬러 자주 들락날락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8시간 수면 그룹입니다. 푹 잘 잔 얼굴이죠? 아침 9시, 3차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실험 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수면 박탈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실험 자체를 어려워하는 눈치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영훈이는 전날 성적보다 다음날 아침 성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단어들이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 희상이는 수면 박탈 그룹에 자원했던 친구. 수면이 기억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잠 안 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죠. 버텨봐야죠. 실험 결과 희상이는 수면과 기억력이 관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진이는 처음엔 친구들과 노는 것에 놀입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씩 골아떨어졌죠. 수면이 기억력에 큰 상관이 있다는 걸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기억력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력을 좌우한다는 걸 좌우한다고 생각해. 잠을 안 잤을 때 피곤한 것처럼 기억력도 잠을 자야 되는 것 같았어요. 실험 결과입니다. 8시간 수면 그룹은 파란색 선입니다. 수면을 취하기 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수면 이후엔 기억력이 월등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룻밤의 결과지만 이것이 반복될 때에는 이 결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평소에 잠을 적정 시간을 잘 때 또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이 반복될 때는 상당히 기억력의 그런 감퇴라든가 또 학습 효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두뇌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8시간 수면 그룹은 밤새 기억력을 높여주는 마법의 약이라도 먹은 걸까요? 잠을 자는 동안 지금부터 뇌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Please lie on your back with your hands to your side. Now please blink 5 times on my count. B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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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k. Your eyes closed and try to fall asleep. Good night. She's falling asleep. 잠은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수많은 파도를 품고 진행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해도 눈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선잠이 든 상태로 뇌파가 여전히 활동 중이죠. 2단계 수면에서 뇌파가 조금씩 느려지다가 3단계, 4단계는 가장 깊은 잠을 자느라 뇌파가 아주 느려집니다. 마지막으로 REM 수면 단계가 되면 뇌파는 마치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해집니다. 이때가 꿈을 꾸는 단계죠. 하룻밤 동안 인체는 1단계에서부터 REM 수면까지 대략 90분을 주기로 총 4회에서 5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And now, as people are studying sleep and what it does to learning and memory, a good night's sleep actually helps you gain about 15% of learning and the memories for what you've learned in the day. So if you don't get enough sleep, you lose all of that help in consolidating memories that sleep can give you. 수빈아, 어서 일어나. 5분만 더 잘게. 아직 사춘기 소녀. 대부분 12시 넘어 잠들고 7시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 단계나 REM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는 일이 많아요.